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시간도 도덕경 60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치대국은 약팽소선이라 이도리 전하면 기기불신이라 비기기불신이라 기신불상이니요 비기신불상이니라 정인도 역불상이니라 부양불상상이라 고로득교기언이니라. 치대국이네요. 다스리는 데는 큰 나라를 다스립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갔다 갔을 약 살물 팽 신생선 선 신선할 선.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다스리는 것은 아주 소선이네. 작은 생선을 삶는 듯 한다. 이 말은 만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작은 생선을 삶는 듯이 해라는 말은 너무나 번거롭고 그 어지럽히게 나라에 뭐 과소비를 해서 아니면은 좀 더 막 꾸미서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 아주 소박하게 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서리 다스릴 리자네요.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게 되지면은 귀신 기자 신령신입니다. 그 귀신조차도 그 귀신도 신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작은 그 생선을 위해서 삶는 듯 한다 했는데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게 되지면은 그 귀신조차도 신령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 도가 그만큼 도를 잘 법도에 맞고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런 도로서 하게 되지면은 귀신도 그걸 신령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비귀신, 비귀불신이네요. 그렇다면은, 그 귀신이 신령스럽지가 못해서가 비 아니라, 그 신령함이 사람을 갖다가 상하지 않게 한다.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귀신의 그 신령함도 자연스러움을 이제 해치지 않는데, 만물이 자연스러움을 이제 지키면 귀신의 신령조차도 그 보탤 것이 없고, 또 귀신의 신령함조차도 보탤 게 없으면은 귀신의 신령함이 신령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그 신령함이 그 귀신의 신령함이 또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도 또한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무릇 대저 그러니 두 가지죠. 귀신의 신령함과 성인의 그 성스러움, 그 둘이 서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덕이 서로 교대를 하네요. 교차를 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나라를 큰 대국을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삶는 듯이 하고 또 그것을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게 되지면은 그 귀신도 신령스럽지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귀신이 신령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령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또 그 귀신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인도 또한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덕이 서로 교대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도가 만물을 윤택하게 적셔주면 귀신의 신령함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또 귀신의 신령함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의 신령함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가 만물을 윤택하게 적셔주면 성인 또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성인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또한 성인이 성스럽다는 것을 또 알지를 못하게 되네요. 이러한 것은 만물이 귀신의 신령함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인이 성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권위와 본망에 의지하여 만물을 부리는 것은 다스림이 쇠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신령함과 성인의 성스러움이 신령하고 성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지극한 도인 것입니다. 귀신의 신령함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니 성인 또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성인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니 귀신의 신령함 또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귀신의 신령함과 성인의 성스러움이 도에 합치하니 서로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작은 생선을 삼는 듯이 하라고 한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전혀 수고로움도 없이 조리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비슷하게 성인군자는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가면서 복잡한 조리법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요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도의 집에는 단순한 활동입니다. 가장 단순한 그 형태의 통치는 만물로 하여금 자신들이 타고난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타고난 기능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쉬어진다면 귀신과 신령조차도 떠돌면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우주의 질서는 또한 귀신과 신령의 영역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이상적인 왕의 지배 아래서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며 사람 또한 귀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그 백서가 암시하는 바를 해석한 것입니다. 마왕류의 백서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은 백성과 귀신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군주, 즉 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조차도 그의 무위의 통제 아래에 복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